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이정원입니다. 현대 딥러닝 구조의 이해와 응용 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목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CNN, 트랜스포머 등 최신 딥러닝 모델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배경 지식을 빠르게 복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신 딥러닝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실무에서 딥러닝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딥러닝의 어느 특정 이론을 깊이 있게 공부하기보다 최신 딥러닝 아키텍처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을 파이토치 기반의 코드와 함께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본 교과목을 수강하시는 수강생분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딥러닝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본 교과목을 딥러닝을 공부하고 각자의 상황에 적용하는데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교과목의 차시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에서 3차 시에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부터 시작해서 CNN 모델의 기본 구조와 최신 CNN 모델까지의 주요 발전 과정들을 소개합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은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CNN 모델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들을 공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4에서 6차 시에는요, RNN 모델을 시작으로 오토인코더와 트랜스포머까지 시계열 데이터와 같은 순차적인 데이터를 다루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과 GPT 계열의 최신 모델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본 모델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본 교과목이 딥러닝을 공부하는데 하나의 길잡이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